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네. 일상에서 느꼈던 호기심과 궁금증을 과학 유튜버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립니다. 네, 눈 깜짝할 새라는 말이 있죠. 매우 짧은 순간에 뜻하는 말로 빛의 속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를 지금은 여러 실험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뤄진 다양한 노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유호종입니다. 오늘은 궁금한 S의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의 궁금증을 풀어갈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궁금한 S와 함께할 첫 번째 이야기 만나볼까요? 우리 삶에서 공기처럼 익숙한 게 바로 이 빛이죠. 빛의 속도는 약 2억 9,979만 2,458m/s인데요. 이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으며 지구에서 달까지 1.3초 만에 도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대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빛의 속도를 알아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궁금한 S 첫 번째 주제 역시 과거엔 빛의 속도를 어떻게 알아냈고 또 빛의 속도를 측정할 만한 장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빛의 속도를 알아낸 방법,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시죠. 빛의 속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였던 엠페도클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빛은 사물처럼 움직여 모든 사물들이 움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알렉산드리아의 발명가였던 헤로는 별처럼 멀리 떨어진 물체를 눈을 뜸과 동시에 바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와 무한하다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다가 결국 시대는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로 넘어갑니다. 1638년 이탈리아의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빛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갈릴레이와 조수는 램프를 들고 5마일 정도 떨어진 각기 다른 산 위에 올라갑니다. 갈릴레이가 램프 덮개를 열어 빛을 보내면 다른 산에 있던 조수가 그 빛을 본 순간 자신의 램프 덮개를 열어 응답을 보내죠. 갈릴레이는 조수가 보낸 빛을 자신이 보는 순간까지가 빛이 두 산 꼭대기를 왕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산 사이의 거리는 알고 있으니까 시간만 잘 재면 이때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빛의 속도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한 거죠. 하지만 빛의 속도는 측정할 수 없었고 갈릴레이는 유감스럽지만 빛의 속도는 무한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갈릴레이의 실험이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빛의 속도를 재려는 최초의 실험이 됩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는 단순히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다고 결론이 난 걸까요? 1676년 18세기 덴마크의 천문학자였던 올레 레머는 빛의 속도를 최초로 계산해내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걸 알려준 것은 바로 목성의 위성 2호였습니다. 모든 위성이 그렇듯 2호도 행성의 그림자에 종종 숨어버리는데요. 이를 2호의 식이라고 부릅니다. 레머는 2호를 이용해 2호의 식을 관측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2호의 식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주기로 2호의 식은 일어나는데요. 지구가 목성에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에 약 22분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2호의 궤도도 똑같고 그림자도 똑같으면 2호의 식은 늘 같아야 하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레머는 이 현상을 빛의 속도 때문이라고 알아냅니다. 따라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 정확하게 측정한다면 빛의 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산출된 빛의 속도는 약 2억 1200만 미터 퍼 세크로 최초로 빛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려 했다는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레머가 얻은 광속값은 현재의 광속과는 오차가 있지만 이 측정값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이라는 결과라는 걸 감안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겠죠.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천문현상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좀 더 정밀하게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물리학자 이폴리트 피조의 광속 측정 장치는 멀리 떨어진 두 점 사이를 빛이 왕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갈릴레이의 광속 측정 아이디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피조는 망원경과 같은 관측 장치와 빛을 반사시키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 사이를 빛이 왕복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거리는 편도 약 8.6km, 왕복 17.2km였습니다. 17.2km라는 거리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먼 거리이지만 빛은 1만 분의 1초도 걸리지 않아 당시에 이 기술로는 짧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피조는 회전하는 톱니바퀴를 사용했습니다. 톱니에 완벽하게 빛이 가려지는 순간의 톱니의 회전 속도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빛의 속도를 상당히 근접한 값인 약 3억 1300만 미터 퍼 세크라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현재 빛의 속도의 거의 4.5%라는 오차범위라는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20세기 중반부터 말까지 빛의 속도를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실험들이 생겨났고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C는 2억 9,979만 2,456.2 플러스 마이너스 1.1 미터 퍼 세컨드라는 오차를 갖는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빛의 속도를 결론짓게 됩니다. 1983년 개최된 17회 국제 도량형 총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빛의 속도 C는 2억 9,979만 2,458 미터 퍼 세컨드라는 정확한 값을 가지게 되죠. 자, 지금까지 과거의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눈 깜짝할 새 수십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과 집념이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네, 오늘의 궁금한 S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고 신기한 과학적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궁금한 S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